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하루하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트위터에 따라서 시장이 춤을 춥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미국과 중국 간에 그렇게 무역전쟁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또 시장에 새로운 훈기를 불어넣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1부에서는 예전에 한번 모셨었죠. 에그스카우트의 김민수 대표랑 곡물시장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또 얻어낼 인사이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김 대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1부에서 다룰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뭐 우리 국내에서 곡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또 전문가이신데 지금 그 관점으로 혹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네네, 뭐 하루하루 이렇게 반전의 연속입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의 뭐 럭비공이다라는 럭비공이다.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 곡물 시장에 미치는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뭐 최근 들어서 8월 달만 해도 네. 상당한 많은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8월만 해도. 네네. 네. 뭐 8월 1일 해서 우리가 3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8월 5일 날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또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8월 13일 날 또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 관세에 대한 부분을 일부 품목을 시행을 연기하는 부분도 했었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12월 15일로 연기하는 일부 품목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소비재 부품, 소비재 중심을 네, 네. 해가지고 완구라든지 컴퓨터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러한 부분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네. 연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8월 15일 날 추가 관세 부과 시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중국이 750달러 규모의 관세를 5에서 10% 상향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주말에 시장을 갖다가 또 깜짝 놀라게 했던 맞습니다. 재료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후에 어떻게 이제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상당히 네.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로 반박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5,500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해서 현재의 관세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5%씩 인상을 하겠다라고까지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제 에너미 적이라는 말도 표현을 했었고요. 예. 뭐 그러다가 또 유화적인 제스처가 G7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G7 이제 정상회담에서 또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위대한 지도자다. 그리고 중국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네. 합의를 네. 협상을 진행하자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협상을 재개하겠다라는 또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중요한 또 관심사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참 있었던 일 중에 그거죠. 뭐 대충 흐름이 이제 류허 부총리가 이렇게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한마디 했지만 그걸 갖다 냉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화답하다시피 해서 중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한 두 번 정도 통화했다 했더니만 그 후시진 황구시보 편집장이 뭔 전화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참 대국 간의 외교라고 하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약올리고 좀 우습게 만드는 그런 면은 제가 합니다만 자 우선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따금씩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 때 보면은 시 주석이 중국산, 미국산 곡물을 갖다가 대거 사주기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 우선 네.
이렇게 무역전쟁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갈 때마다 농산물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미국, 중국 간의 곡물 수급 구조 한번 좀 살펴주시죠. 네, 그럴까요?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의 주요 품목들 중에 옥수수. 옥수수가 제일 중요하겠네. 콩. 예. 예. 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콩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요. 아, 콩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에서 60%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수입량 60%를 중국이 콩을 다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주요 수출하는 국가들은 콩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입니다. 그중에서 브라질이 수출량이 상당히 한 7천만 톤 이상이 되는데 미국은 한 4천만 톤 이상이 됩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중국이 수입량은 한 9천만 톤 이상을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미국, 브라질이 주요 수입 대상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거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콩의 사용처는요? 그냥 식용인가요? 주로 차기용.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유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차기용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다 보면 대두박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차기용으로 대두가 차기를 하고 나면 남는 부산물이 우리 치면은 우리말로는 콩깨묵이라고 그러죠. 예,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제 대두박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적인 네. 용어로 그 대두박을 이제 사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예. 최근에 중요한 또 이슈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그 문제로 해서 많은 돼지들이 살처분 되었다는 문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좀 줄었던 부분도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 하나 중요한 또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돼지 열병으로 돼지가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돼지용 사료의 수요가 줄고 그러다 보니 미국산 콩 뭐, 이런 쪽에 대한 수요도 줄었다. 그렇죠. 이제 더 줄을 수밖에 없는 요인도 기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옥수수보다도 콩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거는요. 돈육도 수입하나요? 중국에서? 미국으로부터? 네, 그렇죠. 이제 주로 돼지고기. 돼지고기. 우리가 2017년도에 농축산물에 대한 이제 수입량을 봤었을 때 콩과 돼지고기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에 전쟁을 일으켰었을 때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 중국에서의 이슈로 무기로 삼을 수 있던 부분이 돼지고기랑 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350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때렸었을 때 네. 그때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날렸던 부분이 돼지고기 콩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관세를 25% 인상에 대한 미국산 돼지고기 콩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던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중국에서 미국산 콩이나 어쨌거나 미국산 농산물을 쓰던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비싸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예. 내수 시장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면은 어디서 그러면 대체재를 찾습니까? 어디서 가져옵니까 또? 어차피 수입은 해야 될 건데. 그렇죠. 이제 이 농산물 시장에서 주로 수출국이라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출이라고 하게 되면은 품목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네네. 옥수수라든지 대두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하고 남미에서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주요 수출 강국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동유럽권에 있는 국가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국가들이 또 주요한 수출국입니다. 네. 밀 같은 경우는 이런 수출국이 좀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외에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제일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밀을 소맥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맥에 대해서 내수 시장이 불안하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수출 제한하는 조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고가가 폭등하는 에그플레이션 발생하는 요인들이 그 러시아에서 수출 제한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생이 됐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우리도 식량 안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협감을 느끼고 있죠. 제가 조금 바보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김 대표님. 네. 자,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던 일정 양의 해마다 늘 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네. 막 콩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수출이 됐어요, 미국에서.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뭐
무역 전쟁 때문에 되었건 뭐가 됐건 좌우지간 관세도 때리고 해서 미국산 콩이 비싸졌습니다. 네네. 그럼 중국에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수입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에서는 기존에 또 팔던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소비하던. 그러면은 이게 중국으로 대거 가버리면은 그쪽이 기존에 팔던 데는, 즉, 제 얘기는 중국 가던 게 미국에서 갖고 오던 걸 갖다가 딴 데서 가져오면은, 딴 데서부터 공급받던 데가 또 부족하니까 미국 콩은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결국 어쨌거나 돌고 돌아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 공급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품목별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옥수수라든지, 옥수수나 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요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라든지 우리나라, 일본, 뭐 중국, 대만 이런 국가들 이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주로 옥수수라든지 밀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급 제한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가장 많이 수요가 많은 국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수입량의 60%를 중국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네. 그 이외의 40%의 국가들은 그러면 어디서 구입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국가들에서 수요가 일정량이 있지만 중국이 워낙 그 물량이 크다 보니까 그 물량에 대한 부분이 이 미국에서의 구매를 안 한다고 했을 때에 대한 쇼크가 크게 오는 거죠.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크가. 예, 예. 그래서 뭐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안 사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제약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농가가 판매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재고로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대두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받는 이유가 그 재고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농민, 미국 그 팜벨트 쪽에 그 농민들 민심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곡물 가격 한번 흐름을 보고 나서 한번 또 여쭤보죠. 네, 한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예 최근 곡물 가격 흐름 한번. 일단 우리가 대두를 이야기하니까 대두부터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대두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5월달, 5월 중반 저점에서 네. 연 최저점에서 지금 6월 7일 6월 말까지 이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 김 대표님 네, 여기서 15% 정도 올라갔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이쪽이 우리가 아무래도 생소한 시장이라서 X축은 뭐 시간별로니까 Y축에 네. 지금 대충 보니까 뭐 900, 네, 뭐 네. 850 이런 숫자가 보이는데 이 의미가 뭐죠? 이 부셀당 가격이, 센트 가격입니다. 부셀당 센트 네, 850 같으면 8달러 50센트 맞습니다. 부셀은 어느 정도 규모예요? 뭐 부셀은 뭐 우리가 톤으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은 뭐 0.1톤당 0.0272 그러니까 1부셀당 0.072 톤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0.0272 톤이 1부셀이에요? 예, 1부셀.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환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이제 도량형 단위는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도량형 단위가 많습니다. 네. 미국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톤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미국은 부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도량형 단위를.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부셀당 이제 가격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네. 그래서 5월 달에서 저점에서 그다음에 6월 말까지 올라가 상승했던 부분이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중에 이제 미중 무역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추가 관세 부과를 때렸다든지 네. 환율 조작국 지정했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7월 이후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게 숫자를 적어 놨습니다. 네. 이게 일자별로 적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서로 관세 폭탄 때리기 뭔가 서로 위협하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경고를 줬을 때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이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콩 이외에 또 중요한 시장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보는 시장이 옥수수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 공급과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이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아마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그 그래프가
불규칙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여기 이제 5월달, 우리가 5월 저점에서 6월 말까지 해가지고 무려 30% 올랐던 부분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또 30% 내려갔어요. 그러네요. 거의 30% 가까이 해서 5월 저점에 있는 가격에 근절이, 언저리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리미트 다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 리미트 다운. 여기라면은 이제 한가 제한선까지 걸려서 스탑이 되어서 장이 멈췄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하는 거래가 중단되는 정도. 미국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시카고 거래소에서는 이 리미트 다운, 리미트 업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제 위험성이라든지 변동성이 아주 크게 됐을 때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한가 하한가에 도달하게 되면 장이 그대로 멈추고 아하. 장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더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이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마침 이 8월 12일 날 이 부분이 발생이 됐던 부분이 왜 발생이 됐느냐. 미국에서 전 세계에 대한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시장이 수급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큰 변화가 주어졌다는 거죠. 어떤 변화죠? 여기 이제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되는데, 여기 이제 곤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 농무가 발표하는 미국 내 파종 면적입니다. 아하. 파종 면적인데 이제 여기 반대로 이제 여기 뭐 갈색인가요? 뭐 갈색이 왜 예, 약간 짙은 고동색? 짙은 고동색인데요. 예, 예. 이제 짙은 고동색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서 예측했던 자료입니다. 시장에서 예측했던 파종 면적. 예. 시장에서 예상했던 파종 면적이랑 미국 농무가 발표했던 파종 면적이랑 이 갭이 너무 크게 발생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충격을 고스란히 이 선물 시장에 반영을 시켰다. 결국 이 그래프에 시사하는 바는 옥수수 심는 땅이 넓어지면서 결국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는 의미네. 그죠? 2018년도에 네. 비교하면 이제 늘어나 있는 추세고요.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곡물 시장을 미국 시장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네. 옥수수하고 대두는 같은 시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옥수수를 먼저 심으면은 그 다음에 대두를 심게 되는 한 보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윤작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옥수수와 콩을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농가들이 심게 되거든요. 네. 뭐 그게 이제 토질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떤 때는 옥수수를 윤작은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만 어떨 때는 요즘은 워낙 종자가 좋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뭐 윤작을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농가들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더 심을지 대두를 더 심을지, 옥수수를 심었는데 기상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럼 대두로 전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콩에 대한 수익성, 채산성이 농가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두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옥수수 쪽으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옥수수 쪽으로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렸다는 거죠. 그렇다. 다만 이제 미국의 날씨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네, 네, 네. 미국의 날씨가 지금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지금 파종에 대한 파종률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 주간 단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맨 아래쪽에서 이렇게 4월 맨 아래쪽이 7일, 4월 15일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오네요. 2019년도 네. 그다음 2018년 그다음에 최근 5년 평균치를 봤는데 네. 상당히 많이 지금 파종이 진척이 안 됐다는 거죠. 파종이 계속해서 이렇게 늦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곤색이 2019년인데 작년 비교 그다음에 최근 5년 비교해서 네. 계속해서 이렇게 파종이 늦어졌던 부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파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왜요? 날씨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날씨가 이제 계속해서 봄철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 네. 홍수 사태, 특히 이제 로키 산맥 쪽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그 얼음이 이제 녹아서 내리는 물이 이제 홍수로 또 변하는 아하. 부분도 많이 있고 네. 특히 올해 봄철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는 상당히 불리시하게 나올 것이다. 불리시하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농무부는 네.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의 시장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이랑 미국 농무부가 발표했던 내용이랑 상당히 괴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향후에도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9월 수급 전망, 10월 수급 전망이 또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 뭡니까? 우리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사료 회사가 되었건 무슨 저 식품 관련 회사들 중에 보면은 이제 헤지 차원에서 시카고 저 CME 네. 시장에서 이걸 갖고 해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개인들도 어떻게 좀 많이들 하시나요? 어떻게 현황이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다.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공물을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 예, 여러 가지로 이 변동성이 이제 심한 시장이고 뭐 주식 시장보다는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리미트업, 리미트 다운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충격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금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유지 증거금인데 증거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정보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네, 레버리지 효과도 상당히 크지만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한데 네. 우리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에는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동경 거래소에서 지금 옥수수 선물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선진국들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많이 이 선물에 대한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기야 뭐 선물 시장에 뭐 선물 시장이나 거래 역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요즘이야 당연히 뭐 주가지수 선물, 무슨 통화 선물 이런 거에도 금융 관련한 선물이 주를 이룹니다만 이걸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네, 시작 그렇죠. 자체는. 네. 네. 그러면은 아까 보여주신 그 그래프들이 최근 이제 한 1, 2년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일간 차트로 보니까 굉장히 발로타일하게 보입니다만 제 느낌에는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한 2008년 장 부러지기 전까지 그때 비하면은 요즘 곡물시장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커머디티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융위기 이전에 그 거품장 만들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출렁출렁거릴 때 비해서 그때 대비는 변동성이 좀 작아진 느낌이거든요. 제 판단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15년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 상당히 좋았다.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다. 그래서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큰 이슈가 네.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었고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더 하락하는 요인도 발생을 했었고요. 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진척이 됐다라 그러면은 미국 날씨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의 생산 문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던 요인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나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원자재 시장들이 좀 하락하는 분위기에 또 동조하는 현상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김 대표님께서 어떻게 정보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2016년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표밭을 이루었던 그 중서부 쪽의 그 팬벨트. 네, 예, 예. 예. 그쪽 민심이 요즘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 내년에 한번 더 찍어주겠답니까? 아니면 조금 네. 우리 대통령 하는 게 시원찮다. 우리 네. 뭐 벌이도 시원찮아지고 어디 농산물 이거 실컷 재배해서 팔 때도 네. 팔러도 막히고 네.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시장에서 또 이렇게 소비하는 양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에탄올로 많이 소비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에탄올을 어떻게 이제 생산량을 늘리면서 옥수수를 많이 넣느냐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가보시게 되면은 E10이라고, 주유소금 E1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E10? 그러면은 가솔린에다 에탄올 10% 섞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쓰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E10인데, 네. 이제 E15 정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하. E15로도 판매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E15로 해서 에탄올 15% 넣는 부분을 여름철에는 제한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 문제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여름철에는 E15 판매를 제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E15를 풀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탄올에 대한 이제 소비 촉진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 이제 이 내수 시장에서의 이 옥수수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러한 이제 소비량을 이제 증진시키고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심을 갖다가 어떻게든 찾기 위해서 촉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출 촉진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을 작년에도 했었고 네.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민심을 어느 정도 달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에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국 농가가 판매를 못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제한을 가게 되면은 농가에 대한 표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내년 이제 11월 대선까지는 아직까지는 기간은 상당히 남아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하고 잘 풀어 나가느냐가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건이다라고 과제다. 예, 예, 과제라고 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네. 김 대표님 또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